여진족은 누구인가? 우리는 여진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배우고 있을까? 만주의 여진족은 전통적인 한국 국가들의 지방민들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와 동일한 하나의 역사에 공감하고 공유해왔다. 그런데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대로 멸망시키는 시기부터 한반도가 극심한 분열체제로 들어가고 여진족은 갈 곳 없는 유랑민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통일이 된 것이 아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당나라를 끌어들인 신라에 멸망되고 극심한 갈등 속에 공존하고 있었다. 당을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서 그런 거를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삼한일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부심을 가진 것은 오직 신라였을 뿐이다. 백제와 고구려는 중국을 끌어들인 신라한테 나라들이 망한 거지. 남겨진 그 유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신라와 하나의 유나이티드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신라라는 것은 미명일 뿐이며 실제로 삼국 지역을 모두 아우른 통일신라 양식이라는 유적과 유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당과 합작했던 후기 신라일 뿐인 것이고 이 후기 신라의 유적과 유물은 오직 경주에서만 발견되는 이유다. 망한 고구려, 백제 유민은 모두 각자 자신들이 고구려인이고 백제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신라에 복수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립하는 후삼국 시대가 열리면서 신라왕은 백제 견훤에 유린되고 힘을 잃어 방황하다 결국 나중에 고려의 나라를 들어 넘기게 되면서 고려가 삼한일통을 이룩하게 된다. 통일 신라는 없고 통일은 고려가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얼마 지나자 북쪽에서는 여전히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대진국에서 말갈족이라고 불리던 여진족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란족이 발효하면서 발해 대진국이 멸망하고 여진족은 또다시 유랑민 신세가 된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던 여진족이었지만 지금부터 이 여진족은 거란족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한반도와 만주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후삼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여진족은 이 삼국 국가들의 부흥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로 우리 역사에 다시 등장한다. 고려가 오랫동안 시끄러웠던 이 삼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여진족을 후대했지만 이미 만주에는 거란의 힘이 뻗쳐 있었으며 여진족에겐 거란이란 현실적으로 충성해야 하는 세력일 수밖에 없었고 고려는 예로부터 함께 온 부모의 나라였다. 이 상태로 여진은 고려와 거란 사이에 끼어 마치 일본의 전국시대 야쿠자들처럼 야생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당시 이들은 거란에 복속된 수교진이 있고 거란의 조공을 갖지만 독립적인 동북 지방의 생여진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중에는 이제는 옛 고려가 아니므로 우리도 저들에게 편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도 우리 부모의 나라이므로 예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 여진들이 고려를 향해 약탈을 일삼고 도전해오는데 이를 두고 고려에서는 여진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표현하였고 윤관을 중심으로 하여 여진 대토벌을 감행한다. 이것은 한민족과 여진족이 본격적으로 갈려지는 동족상잔으로서 한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는 생여진 지역에 거의 전부를 복속해버리고 그 경계에 고려지경이라는 비석을 세워버렸다. 한국에서는 윤관이 세운 동북의 구성을 한반도 북부로 비정하고 교과서에서 가르치지만 실제 문헌과 유적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윤관이 장악한 곳은 한반도 이북 생여진 지역에 거의 전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고향 땅을 잃어버린 여진족은 사력을 다했고 울면서 덤벼왔다. 좀비처럼 덤벼왔다. 여진족은 모든 간사한 속임수를 쓰고 무릎을 꿇고 빌며 때로는 매복을 했다가 갑자기 기습을 했다. 이 중에는 삼여아리라는 여진족의 영웅도 있다. 국내 어느 학자에 의해 삼여아리가 굉장히 큰 영웅으로 포장되었지만 삼여아리는 원사에서 미화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척준경 역시 삼여아리와 충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척준경은 삼여아리를 몰랐고 삼여아리는 척준경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인즉 척준경에게 삼여아리는 그저 숨어서 기습하는 동네 꼬마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 인구의 단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여진의 부담은 커져만 갔으며 고려군의 희생도 함께 늘어갔지만 그래도 고려로서는 일단 한번 구성을 지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만 해도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때 여진에는 신라에서 넘어간 신라 왕족의 8대 후손인 아골타라는 영웅이 있었는데 그를 중심으로 고려의 영원한 충성을 다짐하고 다시는 고려의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겠노라 맹세하면서 여진의 땅을 돌려받게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려에는 감히 선을 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늘과 땅에 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평정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의 수교를 간청하면서 왜라는 서부인들이 일으킨 것이니 우리 동부인들은 조선에 호의적이며 그래도 반성하고 있으니 수교를 부탁하고 통신사를 보내줄 것을 간청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아골타를 위시한 지도자들이 여진족 애들을 잘 관리할 테니 땅만 다시 주시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맹세한 것이다. 이로써 여진족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서 더욱 진실로 섬기되
이제는 오래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서로의 갈 길을 가자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때 여진의 땅을 다시 여진에게 돌려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조정에서는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된다. 고려사 문헌에서 보여지다시피 김인조는 여진족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품어주어야 할 지방민들로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여진족 땅을 고려가 장악하고 지배해봤자 어차피 그 국경이 거란과 맞닿게 되므로 그 다음 전쟁 상대가 거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왕도 김인존의 이 말에 수긍하고 있다. 결국 고려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동북 구성을 다시 여진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땅을 돌려받은 여진은 그 이후로도 고려에 했던 맹세대로 다시는 고려를 해야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갔다. 더 이상 우리 한민족의 지방민이 아닌 독립적인 하나의 만주의 종족으로서 변모하게 된다. 여진족 이들은 아골타와 김월추를 중심으로 한 여진은 대륙 북부의 송나라의 수도를 향해 단숨에 들이치는데 이 송나라 수도 개봉 카이펑이 함락하고 그 왕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모를 다 가하면서 그 왕과 왕족, 왕후와 궁녀들을 전원 여진족의 마을로 끌고 온다. 이것이 바로 진화사 최대의 치욕인 정강의 변이라 불리는 대사건이다. 여진의 공격 한 방에 진화의 패자인 북송이 단숨에 멸망해버린 것이다. 여진은 고려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했지만 송나라 북송는 단숨에 장악했다. 고려가 강대국이라는 묘사를 어디서도 하지 않지만 이런 사건들에서도 고려가 굉장히 강한 국가였다는 것이 암시된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고려는 시종일관 과소평가만 되고 국내 학자들마저 그에 덩달아서 고려를 깎아내린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이 고려전쟁의 전개를 고려군이 패퇴하기만 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고려군이 수만 명이 전사했는데 비해 여진족은 고작 몇 명이 전사했다는 식으로 학생들을 세뇌한다. 만약에 여진족이 고려를 이겼다면 여진족은 고려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 이후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까지 강화했을 것이다. 우선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윤관은 확실히 여진을 정벌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황제 예종이 증명하고 있다. 예종은 끊임없이 윤관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다. 예종이 윤관에게 벼슬을 내리려는 이유는 윤관이 여진족을 상대로 큰 공을 세워 승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관은 계속 벼슬을 거절한다. 그 전쟁터에서 윤관과 아골타를 위시한 여진족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드라마가 오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윤관과 그 여진족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북송을 단숨에 멸망시키고 중원을 장악하여 더욱 강성해졌지만 징기스칸의 몽고에 멸망하기 전까지 고려를 침범하지 않았다.